안녕하세요. 지은자자 TV입니다. 오늘도 우리 꽃구닥이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요 화분이 제가 이제 땅바닥에다가 그냥 바로 놓고 인테리어 정원의 소품으로, 인테리어용 소품으로 땅바닥에 그냥 바로 놓고, 노지에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꽃을 심는 용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주문을 해서 여기다 이제 꽃을 심어 달래 해서 꽃을 심어서 가져가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뚫어져 있는 상태로 노지에다 그냥 제자리에다 붙박이로 놔두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홈멘트로 이거 화분 받침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기 받침대를 만들어서 예, 몸체하고 부착을 시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받침대를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자기 돌하고 컬러 홈멘트하고 아주 잘 붙어요. 일단 컬러 홈멘트 가루 요거는 회색이에요. 진한 회색. 바닥을 만들 거니까 이게 가루가 엄청 날려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은데 물에 섞는 거라 제가 지금 이사 오면서 라텍스 장갑을 어디다 뒀는지 라텍스 장갑이 되게 많은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물로만 배합을 하는 저기 섞어줄 건데요. 물은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요. 물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아주 많이 질어진답니다. 그러면 홈멘트 가루를 또 집어넣고 또 넣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가루하고 이 양을 어느 정도 보시고 섞어주면서 추가로 물을 첨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물을 더 넣어야 되겠죠. 가루가 많으니까. 가루는 웬만한 데 다 잘 붙어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 바닥에다 비닐을 깔아야 된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방부목 데크에다가 그냥 바로 놓고 하면요, 방부목 데크에 떡 둘러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비닐을 밑바닥에 놓고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야 마르고 나면 비닐만 싹 띄면 아주 잘 떨어져요. 그래서 대량 화분 밑 바닥의 크기를 대략 눈 대중으로 잡아놨으니까 여기다 놓고 네, 두께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바닥 두께. 바닥 두께가 높으면 화분의 키가 커지겠죠? 이 컬러 홈멘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꽃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화분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 칼로멘트의 장점은 아주 빠르게 건조를 한다는 거. 도자기처럼 만들어서 말려서 유약을 칠하고 또 구워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요. 가마에 굽는 것도 딱 내 것만 굽는 게 아니라 한 가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워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모자라면 또 다시 한번 또 섞어요. 아까만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반죽을 되게 하면 더 빨리 마르고요. 길게 하면 마르는 속도가 조금 더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화분을 올려볼게요. 자, 화분을 자, 올려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단 자리 표시를 해 놓고요. 지금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물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부탄가스 뚜껑 찾아왔어요. 이걸로 한번 뚫어볼게요. 지금 잘 뚫리네요. 이거 하나, 이쪽은 하나, 여기는 3개. 아직은 여기 하우스 화분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상태라서 좀 기다렸다가 꾸둑꾸둑해지면 그때 올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직은 꾸둑꾸둑하진 않은데 일단은 여기다 이제 올려놓을 볼게요. 아주 물렁물렁하진 않아요. 이제 여기 도자기 화분의 밑바닥에도 이렇게 붙일 부분에 이렇게 헬로멘트를 조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 아주 살살살살. 아까 자리 표시한 데다 그대로. 아, 쑥 늘려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도 살짝만. 부착이 되도록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거를
편한 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딱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면 돼요. 여기 하우스 화분 집하고 이 바닥면이 완전히 붙을 때까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이대로 놔두면 돼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2시간이면 완전히 마르긴 하지만 식물을 심기에는 왠지 불안해서 저는 다음날 화분에 식물을, 화초를 식재를 한답니다. 화초 심은 영상도 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